DB조선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더 큰 물에서 놀 준비를 마친 임영웅. 1년 6개월의 위탁 매니지먼트가 종료된 뒤 탑6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했던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행보가 결정된 트롯맨과 달리 임영웅은 휴식과 정규앨범 준비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활동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바로 보길 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영웅이 떠있는 곳은 암초 하나 없이 평온한 바다니까요. 9월 12일 임영웅을 비롯해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 트롯 탑6와 DB조선 및 유에라 프로젝트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트롯맨이라는 팀 아래 함께했던 이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섰죠. 트롯맨들이 자유를 찾자마자 열리를 예고해 대중의 관심은 미스터 트롯 진인 임영웅에게 쏠렸죠. 트롯맨이 중심이었던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종영을 앞뒀고 뽕숭아 악당도 종영을 논의 중이라 두 개의 프로그램이 종영한다면 임영웅의 고정 예능은 사라지기 때문에 팬들은 임영웅의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단거리 선수처럼 뛰쳐나가는 옛 동료들과 임영웅의 행보는 사뭇 다릅니다. 연기, 방송, 해외 진출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임영웅의 호흡은 훨씬 차분하고 깁니다. 가수라는 길을 뛰는 마라토너처럼 길고 진하게 뛰겠다는 것이 그의 대답으로 보입니다. 임영웅은 정규 앨범 발매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달려온 시간만큼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받은 큰 사랑을 보답할 길은 좋은 노래와 좋은 무대라는 마음에서죠. 특히 영웅시대 연령층이 10대부터 80대까지 아우르는 만큼 팬들을 만족시키고 대중의 입맛에 맞는 곡을 위해 신중을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영웅은 그동안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악당에서만 200개가 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트롯 발라드 이제 남아믿어요, 브리티시 팝 장르 히어로, 정통 트로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 여러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가 팬들의 마음에 들 순 없었습니다. 팬들은 임영웅의 노래를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했고 임영웅과 소속사도 이러한 의견을 알고 있어 앨범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죠. 데뷔 후 처음으로 내는 정규 앨범이니 임영웅에게도 팬들에게도 최고의 선물로 안겨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임영웅을 자주 보고 싶은 팬들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타트롯맨과 비교해 노를 젓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분 불출하겠다는 입장도 아닌데 일부 팬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TV조선의 손을 떠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방송 출연을 하지 않으면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였죠. 임영웅은 예능인이 아니라 가수입니다.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노래고 임영웅이 가장 잘하는 건 역시 노래죠. 임영웅도 무대다워 무대에 올라 나의 정체성을 찾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경연과 방송활동, 음원을 통해 임영웅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음원 플랫폼 멜론이 차트를 개편한 뒤 이제 나만 믿어요 등 임영웅이 발표한 노래들이 상위권에 가뿐히 오르며 팬덤의 활력도 보여줬죠. 관계자들도 임영웅의 저력을 높이 사며 그가 언제 앨범을 내더라도 차트 탑10은 가볍게 진입할 거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임영웅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물을 떠난 그는 바다로 나왔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죠. 임영웅이 현재 가장 원하는 건 정규 앨범. 그래서 그는 심혈을 기울여 앨범을 완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뒤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예능 출연이 아닌 수십 년을 가는 본인만의 노래를 만들겠다는 신념. 팬들은 임영웅의 선물을 기대하며 설렘 가득한 기다림으로 묵묵히 응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